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지금부터 베리가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면 우리 헬로 토이 친구들 다 유혹당할 걸?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향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향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향을 골라보실래요? 이 두 향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레몬 라벤더 향이 좋겠네요. 상큼하고 청량한 레몬이 안에 달콤한 라벤더 향이 만나면 환상적인 향이 완성될 거예요. 베리의 조향사 직업 체험을 도와주실 조향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향사 강미선입니다. 베리가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께 직업 체험을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약속을 잡고 왔는데, 혹시 저한테 어울릴 만한 그 향료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베리이기 때문에 베리를 만들 때 베리 향기라는 거는 스위트해야 돼요. 달콤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향료가 있는데, 네. 라즈베리 캡톤이라는, 그러니까 라즈베리 향기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료인데 가루 형태예요. 보통 액체 상태들이 대부분이라면 이런 달콤한 냄새를 내는 것들은 가루로 되어 있는 원료들도 있다는 거죠. 또 저랑 어울리는 향료가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과즙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오렌지 오일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일의 과즙 향기를 많이 나타내기도 있어요. 진짜 그냥 오렌지인데요? 원래 오렌지 껍질에서는 약간 과즙보다는 쓴 향? 먹어봐서 그런가 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100% 오렌지 냄새. 먹고 싶네요. 여러 향료를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 향료는 어떤 건가요? 장미 향기가, 네. 라즈베리를 그 조향을 할 때, 같이 조향을 할 때 로즈 노트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장미 앱솔루트 향이고요. 색도 엄청 중요하네요. 장미의 꽃을 용매 추출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게 돼요. 이런 향기도 향수라든지 화장품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맡아본 장미 향이네요. 네. 우리가 흔히 맡아본 장미 향. 장미향은 이렇게 주성분까지 한번 맡아볼까요? 페니레틸 알코올이라는 케미컬 성분이 있어요. 케미컬 성분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생겨지나요? 화학적인 합성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원료들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어렵죠? 베리가 어려운 거 아니죠? 과학 시간에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맞아요. 이거보다는 제가 많이 맡아본 냄새는 이 장미향인데, 조향을 할 때 케미컬 원료도 배워야 되고 향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조향사라는 직업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직업 같아요. 친구들, 지금까지는 좋은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선생님, 향 중에서 이제 원료가 많잖아요. 안 좋은 향도 있을까요? 향기는 좋은 향만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벳 앱솔루트라는 향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냄새를 맡기 전에 조금 준비 운동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향인지 제가 한번 맡고서 얘기해줄게요. 이거는 친구들 우리 시골 막 이런 농장 같은 데 많이 가면은 우리 소똥 냄새 있잖아요. 진짜요? 그 소똥 냄새랑 똑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많이 희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1%짜리고 이게 100%짜리는 꺼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여서 여기, 네. 온 방에 그 냄새가, 네, 막 육상 농가의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 키우나? 이렇게 베리가 조향사 선생님께 직접 전수를 받아서 앞으로 향수를 만들 건데요. 자,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그 기억을 떠올려서 먼저 세척용 알콜로 이 향수병을 닦아줄 거예요. 닦아준 다음에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 세 가지 향이 들어갈 건데요. 이 탑노트는 처음 향수를 뿌렸을 때 나는 향, 그리고 미들노트는 그 중간에 탑노트와 미들노트가 중간에 들어와서 조화로운 향, 그리고 베이스노트는 향수를 뿌리고 3, 4시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향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베리가 직접 이 세척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볼게요. 세척용 알프를 타 봤어요. 세척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수병까지 세척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네, 그렇답니다.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위해서 세척을 했으면 여기에 다시 병 안에 넣어줄게요. 짠, 깨끗한 향수병이 완성. 그리고 탑노트부터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다른 스포이드로 1mm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미들노트, 이것도 다른 스포이드로. 미들에는 3ml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먼저 2ml 넣고 나머지 1ml 넣어줄게요. 신난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이스노트를 넣어줄게요. 베이스 노트도 1mm. 베이스 노트는 탑 노트와 미들 노트가 오래오래 잔향이 가도록 도와주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 베이스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 여기에 약 4mm의 향수 베이스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먹는 알코올을 넣어서 향수를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향수를 꽉 닫아줘야지. 꽉! 와! 베리만의 향수가 완성됐어요! 베리만의 향수! 자,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스티커 예쁘게 붙여줘. 바다를 연상시키는 향수 완성! 미션 클리어! 베리 소피 체인지 미션 클리어!